짠. 진해. 커피 진짜 진해. 아, 참 못 차, 오늘. 여보가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동희가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여보도 못 자는 건가? 동희 잠 자도 나 못 자. 진짜 동희 덕분에 이 행복을 알았어. 그냥 편하게 커피 마시기. 잘 먹겠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커피 한 잔 개그란 했는데 그만큼은 행복하지 않았어. 그 행복을 못 느꼈어. 아메리카노 마시는 것도 진짜 오랜만 아니야? 진짜 동이 오늘 밤 무섭다. 테이킹 리스크. 여보 거야. 나 먹자. 반반. 여보, 정확하게 스타를 먹었어. 내가 나머지 박스를 먹습니다. 티슈가 좋을 때. 맛있어. 항상 돈이 낳고 나서 I have to remind myself when I do something that until some point of time I've been doing it, it's already success. It's enough. It's a great reason to be happy. Just like now, one sip of coffee, we tried the cake, that's already satisfaction. And then we have to be thankful for this. Because it really helps us to get rid of expectations. Like our expectation is that, oh, we're gonna have a good date and we're gonna do this and that. And then unless we finish everything, then it's hard to be satisfied. It's hard to be happy. And then at the end, we just feel empty and sad. But if we don't have any expectations, and then we're thankful that we had a chance to have one sip of coffee and try this cheesecake, then we go back home, even though we run back home and we don't do anything else, we feel that we achieved at least something, that we enjoyed our day. 나도 원래 케이크 잘 안 먹는데 뭔가 이 순간만큼은 케이크를 먹고 싶었어. 근데 시계 보지 마. 근데 행복하긴 한데 마음은 많이 편하진 않아. 마음을 조절해야 돼. 어떻게? 벌써 동이 8개월 됐는데 배운 게 큰 거 하나. 마음을 무조건 조절해야 돼. 우리 스타벅스 마실 때마다 차에서만 마셨잖아. 왜냐면 차에서 타면 동희가 자니까. 항상 어디 갈 때 동희 자니까 아 스타벅스 마시자 이러고 차에서만 마셨는데 이렇게 진짜 여기 앉아서 보면 진짜 오랜만이야. 매장에서. I'll tell you something. 2주만 기다려. 여보 한 달 반. 그냥 스타벅스에서 살아. 아니야, 나 하고 싶은 거 해. 꿈이 있어. 뭐 하고 싶은지 알아? 집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하기? 그냥 하루 종일 누워있기. 누워있기? 침대에도 그냥 그 아니 소파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냥 넷플릭스나 계속 보기. 그리고 그냥 누워있다가 졸리면 그냥 자고 일어나고 또 TV 보고 자고 TV 보고. 행복하지? 기대가 되지? 충분히 이루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보기에 여보 그나마 진짜 우리 둘이 운이 너무 좋아. 왜냐면 많은 한국 사람들 진짜 아예 아빠들 아기들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왜?
아기들 일어나기 전에 출근하고, 그리고 진짜 아기들 밤에 자고 나서 퇴근하고, 그 사람들 너무 바쁘니까 아기들 진짜 못 보고 살면 그때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 정도는 유보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기 키우면서 마음 아플 때가 얼마나 많아. 잠 못 잘 때, 여보가 잠 못 잘 때, 밤새도록 동이 울 때,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날 그 고생, 그 다음에 반대 동이 없을 때, 여보가 외로웠을 때 고생, 결론은? 여러 가지 고생. 결론은? 나스 않는 러시아를 가야 된다. 나, 왜냐면 Cheers. 남편 고생 좀 해야 된다. 맞아요. 여러 가지 고생이 있다. 그 고생들이 여보 그게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여보도 사실 걱정돼. 러시아 갔을 때 처음에 나 부모님이랑 싸울까봐. 아니 뭐냐면 동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이 싸우지. 지금 동이 있을 때 또 얼마나 많이 싸우겠지. 아니 왜냐면 나도 걱정돼. 엄마랑 아빠도 일하시잖아. 그냥 한국에 오셨을 때는 휴가였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kind of free. 근데 러시아 가면 엄마 아빠도 일하시는데 집에 오면 또 아기도 돌봐야 돼. 같이. 아니면 엄마 아빠도 힘드시겠지. 동생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잖아. 아니야 무조건. 진짜 어디서 자? 무조건. 그건 아직 생각 안 했어. 그냥 사람이 있어야 동이가 잘 있어. 지금 그리고 시댁 갈 때처럼. 만약에 아무도 없으면 우리 둘이만 있으면 여보가 알잖아. 동이 10분도 못 놀아 혼자. 계속 나한테 와서 계속 찡찡거리고 그거는 심리적으로 힘들어 나는. 나한테 이거 내가 알아. 그 상황 다 내 인생에 나타난 이유가 있어. 나도 동이 태어나기 전에 아이처럼 살았는데 지금 어른처럼 살아야지. 참고 사랑 아니면 케어 안 받아도 계속 주고 받기보다 주기. 그 나한테 제일 힘들어. I used to always get something in my life. I had been living like this for almost 30 years. And now I have to give all the time. Give attention, give love, give care, give food, and then don't care about myself. That is the hardest thing. 내가 케어를 해주잖아. 여기도 내가 두 개 남겨놨어. 여기 다 먹어. 배불러. 아, 진짜 배불러. 정이 넘쳐. 남편님. 단계는 정이 없어. 남편님 나한테 블루베리 두 개 남겼습니다. I can feel it. 그냥 아메리카노보다 신난 거야. 진해. 너무 조심해, 진짜. 내가 보기에 나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 그만 마셔. 그냥 한 모금만 더 마셔. 이번 다 마셨어? 나 사실 스타벅스에서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처음 먹어봤어. 어때? 맛있어. 지금 뭘 먹어도 다 맛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스타벅스에서 다른 케이크 먹어본 적이 있어. 확실히 아니야. 치즈케이크란 당근 케이크 진짜 최고. 코피가 진한 만큼 힘이 된다. 기분이 좋아진다.
흥분한다.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아니야, 아무 연락이 없으면 카톡 안 하지. 확인해봐. 짜잔. 짜잔. 안 왔어. 왔어, 좋았어. 마지막에 여볼 거야. 이제 갈까? 또? 어디 이제? 이제 목도리 사러.